많이 했지? 뭔일 있나? 에이, 지금은 몽룡이만 생각할래. 이따 하지 뭐. 네, 알겠습니다. 미안해. 교수님이 급하게 호출하셔서 이따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. 그래. 그럼 언제 또 와? 다음 주에... 아, 다음 주에 시험 있구나. 그러면... 2주 뒤에나 보겠네. 내 청춘의 선택지는 그랬다. 용기내 선택했으면서도 이게 잘한 게 맞나 자꾸 돌아보게 됐다. 하지만... 다음 주에 올게. 한 시간이라도 보고 가면 되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나 때문에 무리하지 마, 정말. 너 때문 아니야. 네? 나 때문이야. 그래야 내가 행복해.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했다. 그래. 단순해지자. 그럼 내가 서울 갈게. 너 힘들잖아. 아니, 그래야 내가 행복해. 아.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기. 이제 진짜 갈까? 그러다 보면 누구나 아는 정답 같은 엔딩은 아니어도 우리 아빠가 하는 서울 개야 말이야. 스텝 자리 빈다는데 너 갈래? 하긴 갑자기 서울 가긴 좀 그렇지? 누구도 예상 못한 엔딩은 만날 수 있을 테니까. 또 나랑 하고 싶은 거 있어?